근데 진짜 가장 추접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하고 빠져버리면 정말 추접스러워요. 예, 그러면 여기 저 카메라로 다 찍고 있거든요. 예, 안면인식 해가지고 찾아갈 거예요 집으로. 아시겠죠? 날씨가 많이 춥긴 한데 이제 공개방송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은 추위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입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부정하고 순간적으로 부하나사가 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풍이 차가운 바람이 혈맥에 스며들어 안면이 뒤틀리는 현상이 구아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네, 구아나사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너무나도 흥겨워서 이 무대가 너무 아름답고 또 이 광화문에서 우리의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광화문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저 행복하고 좋으신 분들은 지갑을 꺼내셔서 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앞으로 날려주시면 좀 사는데 보탬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 행색들을 보니까 그럴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어려워 보이고 네, 조금 난무하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오늘 공연이 유료였다면 차라리 나을 거예요. 왜냐면 돈 아까워서 올 거 아니야. 근데 날씨가 이 지경이니까. 근데 사실 겨울 날씨에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오늘 마침 눈도 오고 다음 주가 또 크리스마스인데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생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2회 분으로 나가요. 1회 분으로 하면 가수 2명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2회 분으로 하는데 저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방송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날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하루날 클로징 멘트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아쉬워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신나셨어요? 네! 즐거우셨어요? 네! 내일은 더 미쳐버릴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심장, 가장 뷰티풀한 이곳, 광화문에서 박명수였습니다. 저는요, 내일 아침 11시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끝났어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분 어떤 분 때문에 오셨나요? 다이나이트요! 빅나티요? 죄송한데, 몇몇 분 외치는 거 보니까 안 나오는 분을 얘기하시네요. 예,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의외로 이상한 분들이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한도전의 멤버였고, 지금은 함께 할 수 없는 그 친구입니다. 예, 지금 저랑 뭘 하는 건 없지만 언제나 인간적이고 또 다둥이 아빠고 너무너무 정말 그 인간성이 좋은 우리 저는 왜 4개를 그 친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4개의 황제 하하! 나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수죠. 예, 저는 이분의 음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수칠 뿐. 이야 진짜 저 마이너스 통장 쓰거든요. 예. 바로 스텔라 창 함께 하고요. 요즘 가장 핫한 MG한테 가장 핫한 빅나티. 그리고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이 목소리의 여신분 녹아내립니다. 폴키. 그리고 스모크 아시죠? 스모크 나는 달리고 그 다음은 못 외웠어요. 다이나믹 듀오. DJ 지팡과 찬스가 함께합니다. 5분만 기다리세요. 5분만. 예. 많이 춥죠? 네. 저기 오프멘트 안 한 것들 좀 더 올려주세요. 어떤 거죠? 아 웬디. 아 그래요. 나 미쳤다. 미쳤어. Red Velvet. It's gonna be alright. 웬디. 아 조이도 나오지. 조이 쟤는 이래도 안 나와요. 올려주세요. 이거 하면 됩니까? 이거 좀 이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지금 다 해주세요. 예예예. 네. 예, 예. 자 이제 오프닝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추우니까 빨리빨리 해서 틈없이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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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지팡. 아니요 음악 같이 갈게요. 같이 갈게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추접스러워서
나이 내일모레 60인데 연습 누가 한 번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음악을 가야지 이거 나만 하는, 네. 하는 것도 내가 미친놈이지 네. 참 방송 안 들어요 네 시그널 31년 시그널 스타트 2023년의 마지막 날 어제에 이어서 뜨거운 축제 열기 여러분 느껴보시죠 박명수의 레디오쇼 특집 공개방송 딥 인 더 라이트 빛으로 아름답게 물든 서울라이트 광화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다 인생 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이건 미리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네. 이제 협찬 멘트, 협찬 멘트 하나 딱게요. 음악 없이. 자, 박명수의 레디오쇼 특집 공개 방송 Deep in the Ride. 자, 빛으로 아름답게 물든 서울 라이트 광화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저 핫팩 때 받으셨어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좀 저 다들 받지 못하셨죠? 예. 늦게 와서 그런 거예요. 예.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아, 예, 뭐 제 마음은 여러분께 예, 노스페이스 롱패딩에 나가서 사드리고 싶은데 예. 커피 이벤트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죄송해요. 뻥이었어요.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 이 박명수 레디오시 공개방송 광화문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하는 이 자리, 여기 뭐 앞에 보시면 멀티도 있고, 예, 뭐, 함께하는 뭐 많은 우리 관중들도 계시고, 또, 가수분도 나오실 텐데, 그런 네. 공연 보시다가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해시태그 이 중에서 안무를 하시면 됩니다. 박명수의 레디오, 디빈던 나이, 대한민국 1등은 아닌데. 자, 그냥 부탁시고 대한민국 1등 라디 대한민국 1등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공연 보신 사진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별다방 쿠폰 선물 드릴 거예요. 혹시 해보세요. 이게 사람들은 아유 뭐 되겠어 하는데 어떤 선물로 괜히 했다가 막 68인치 TV 받아가고 그래요. 이게 다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알고서도 놓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 자, 이제 빨리 갈까요, 그러면? 네! 많이 춥죠? 네! 오늘 한번 놀자! 네! 어? 오늘 저, 반응이 안 좋으면, 야, 광화문 나한테 안 빌려준단 말이야, 서울시에서. 나 여름에 한번 덜 거거든. 그때 또 분명히 폭우군다. 아, 기지리복도. 이게 리허설이지만 좋으면은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갈게요. 준비하세요. 아, 내가 30년 이상 했는데 안 좋겠니? 아니, 형은 말고 우리 스태프들이요. 아, 그렇지. PD가 똑똑하네. 나는 이 바닥 30년 된 사람이야. 얼마나 잘하는데. 준비해주세요. 먼저 네. 박수 좀 주세요. 이게 뭔 망신이야? 이런 거 처음에 이거! 빨리 이게, 씨. 죄송합니다, 예. 아, 순간 군침이 나왔어요. 원래는 더 심한 말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그러면 죽여버리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니, 지금? 자, 김홍은 PD 갈게요.
welcome,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파 박명수입니다. 함성이 등록이 안 돼. 여기 광화문이야, 광화문. 여러분, 이왕이 나온 거 안 되도록 미치게 놀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리 질러! 박명수의 라디오쇼 특집 공개방송 딥 인 더 라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세종문화회 회관 앞 안 아니에요. 안에 계신 분 다 나오셔요.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안이 아니고 밖에요. 예, 안에 사는 줄 알고 안에 계신 분 계신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지금 오랜만에 공개방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이 시각 영하 8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 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의 서울, 서울의 중심 광화문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원래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 지금 빛 축제 덕분에 더 아주 뷰티풀합니다. 뷰티풀. 뉴욕을 왜 가니? 뉴욕을. 어? 서울이 더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뉴욕커들 어여 입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곳에서 진행되는 공개 방송 열정적으로 여러분 즐겨줄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열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한 분이라도 다치거나 한 분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허약 체질이나 몸이 안 좋은 분들 나가주세요. 괜찮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같이 손 흔들어주고 함성을 보내주시면 열기가 나고 이 앞에 나와주시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더욱더 흥겹게 멋진 무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미친 짓도 준비 되어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날씨 추운데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레게는 원래 여름이 아니에요. 엄동선의 해야 이게 제맛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내 동생 무한 도전해 우리 내 동생 하하 그리고 설레게 당디기파.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